미래 광통신 시대를 이끌어갈 광통신 확장 기술이 국내 연구진과 미국의 공동 연구로 개발됐습니다. 시연에 성공한 이 기술은 차세대 광통신 네트워크 시작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3천만 대 시대. 여기에다 콘텐츠 고급화 등으로 광통신 관련 네트워크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광통신망을 깔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과 투자가 필요하지만 기존 망을 활용해 광통신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광통신 확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미국 벨랩과 공동으로 개발한 이 기술은 지금보다 2.5배 이상 트래픽이 폭증해도 현 수준의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광통신 기술의 경우 지난 30년간 0.1의 세기 변조만 사용한 반면에 본 사업에서는 위상, 평광을 변조하여서 향후 1테라 BPS까지 진행할 수 있는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0과 1로 구분됐던 디지털 신호를 빛의 성격을 세분화해서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는 미래 네트워크 연구 시험망을 이용해 서울과 전성고리 총 510km에 이르는 100Gbps급 송수신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장거리 전달망인 해저 광 케이블은 현재 40Gbps급으로 이를 100Gbps로 확대해 광 고속도로망을 기존보다 2.5배 확장한 셈입니다. 광 케이블을 추가로 깔지 않고서도 광 송수신 장비 교체만으로 이를 해결한 것입니다. So I hope that this very successful project will enable further projects, further collaboration between Etrian Bell Labs going forward to demonstrate much more than 100 or 200 gigabit to go to terabit per second channels or even higher than that. 에트리는 광 송수신 기술을 맡고 벨랩은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를,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은 두 기관이 함께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100Gbps급을 시작으로 2016년에 400기가, 오는 2020년까지 1TBps급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단말기가 사용으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총 통신량 폭증 상태를 효과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는 2017년 100Gbps급 광통신망 세계 시장 규모는 6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광부품 시장만 17억 달러로 예상돼 엄청난 파급 효과와 함께 향후 광통신 시장을 새롭게 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